나를 예전과 예전처럼 되살리고자 봄이 와서 갈 때쯤 보니까 아쉽고 섭섭하고 허전해서 이제 그만한 바람의 행사를 만들어주자 해서 방송 인사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잘 다녀오라, 이상하게 새 식구 데리고 잘 데리고 오라고 하는 그런 염원과 그 다음 또 이 봄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힘든 겨울을 난 우리들을 모시고 시민들과 함께 유로하자고 하는 갈매기야, 우리 갈매기, 부산 갈매기들아 잘 가거라. 이듬해 다시 만나자. 오늘 떠나지 않으면 안 되는데 내일은 어떡해. 여보, 할 수 없죠. 내가 아기 치료하고 여기 남아있을 테니 당신이나 먼저 떠나요. 건강한... 참석하신 분들은 뭐 동물 사랑이나 환경 보존에 더 관심이 많은 분들로 생각하고, 그 외에 뭐 못 오신 분들도 항상 지금 시대는 공해, 여러 가지 뭐 산업 개발 이래가지고 동물이 못 살면 결국은 우리 사람도 그 대가를 뭐 먼 훗날 받게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연 사랑하고, 그것도 자연이 원래 인간 나기 전에 자연의 땅 아닙니까? 그걸 인간이 그 불법 점령해가지고 있는데 원주인들 우리가 그 뭔가 좀 생각해줘야죠. 예. 그래서 뭐 동물과 자연과 더불어서 사는 그런 마음씨를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애기들하고 오랜만에 바다 나와서 이런 축제도 보고 하니까 마음 다시 새롭기도 하고 우리 가정에 더 행복감을 느끼고요. 네, 앞으로도 좀 자주 나왔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갈매기 보니까요 몸이 알록달록해서요 귀엽고요 몸이요 작아서 귀여워요. 네, 다음은 강경민 씨가 되겠습니다. 서영구 신문 보고 신문에 기사에 갈매기 환송제 사진 공모전 한다길래 그래갖고 서영구 주민으로 나도 집도 앞에 있겠다 참여하게 됐습니다. 사진이 너무 아름답고요. 그 다음에 이 갈매기가 찾아주는 좋은 광안리인데 갈매기의 아름다움을 즐기는 또 다른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진으로 본 갈매기도 실제로 본 갈매기 못지않게 좋고 또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갈매기를 사랑하는 그런 흔적인 것 같아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갈매기